패자 부활전은 OX 3세판 게임으로 진행됩니다. OX 퀴즈는 단 3문제. 정답을 맞힌 학생은 바로 부활하지만 3번의 기회 동안 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들은 아쉽게도 최종 탈락합니다. 네, 남의 제일고 친구들한테 위기가 찾아왔는데 저 입에서 아직도 마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마늘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교장 선생님, 우리 학생들 많이 부활할 수 있게 좀 힘을 실어주시죠. 찬란하라, 영원하라. 남의 제일고 파이팅!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악기의 종류인 피아노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악기 종류 피아노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소리라는 뜻이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O쪽이 훨씬 많은 친구들이 서 있고요. 그러게요. 정답은 X입니다. 피아노는 이탈리아어로 부드럽고 강하게 라는 뜻의 피아노 포르테의 줄임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고기도 사람처럼 맛을 느낄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해주세요. 물고기도 맛을 느낄 수 있다. O, X.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이번에도 O에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소수인 X의 친구들이 살아남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소수 친구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물고기도 미뢰라고 하는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불안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캥거루 주머니는 수컷에겐 없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수컷한테 없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X로 이동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X쪽에는 딱 6명, O쪽에는 훨씬 많은 친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게요. 수정 학생, 지금 X에 딱 6명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맞는 것 같아요. X가? 네. 왜요? 뭔가 킹고르는 원래부터 주머니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O에 서 있는 저 많은 친구들이 다 탈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O에 있는 친구들 한번 만나볼게요. 지원 학생, 캥거루 주머니가 수컷한테는 없나요? 네, 수컷한테 없습니다. 어? 왜요? 왜냐면 암컷 주머니 안에 그 젖이 있기 때문에 캥거루 안에 넣고 그 아기를 젖을 빨개요. 그래서 암컷한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컷 주머니 안에는 뭐 젖이 없을 수 있잖아요. 주머니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수컷은 그 좀 약간 철권 같은 데서 몸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그런 주머니 따로 있어서 안 돼. 그래서 막 주먹질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캥거루가 참 잘 싸우거든요. 아, 주머니가 있으면은 불리할 것이다. 네, 주머니가 있으면 안 돼. 어, 그러면 지금 저 여섯 명의 친구가 탈락하는 건가요? 네, 잘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양쪽 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자신은 있고요. 과연 캥거루 주머니가 수컷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X가 아닌 O입니다.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는 암컷 캥거루 생식기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수컷에겐 없습니다. 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6명의 소수 학생들이 탈락을 했고요. 패자 부활전을 통해 총 86명 부활에 성공합니다.